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소방에서 불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사실이 오늘 밝혀진 겁니다. 정확히 불이 난 건물을 콕 집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고까지 했지만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이은진 기자입니다. 무너지고 그을린 공장 건물 옆으로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만 경찰 34명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17명 등 모두 51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물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를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관리와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왜 23명이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숨졌는지 밝히겠다는 겁니다. 이미 소방이 이 공장을 화재 위험 시설로 경고해 왔다는 게 확인되면서 업체 책임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소방조사 보고서를 보면 위험물 특성 숙지가 필요하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불이 난 3동을 적시하며 급격한 연소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배터리에서 시작한 불이 걷잡아질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2초였습니다. 사고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 겁니다. 위험물 특성을 알리고 소방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망자들은 출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 하셨나요? 충분히 했습니다. 네? 충분히 했습니다. 아리셀은 오늘 아침 9시부터 전면 작업 중지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